자, 1등급 수학 수트 116번 한번 볼게. 자, 2차 방정식이라고 했고, 자, 2차 방정식이, 자, 이렇게 값을 가지는데 뭐 인수분해 돼 있는 것도 아니고, 자, 얘의 두근을 알파베타라고 할 때, 그 알파가 정수, n은 지금 n은 자연수잖아. 자연수의 지금 얘랑 얘의 특징이 뭐야? 한칸 차이지. 한칸 차이가 나는 거 안에 알파가 들어가 있는데, 걔를 만족시키는 n의 값을 구하란다. 그러니까 근이, 어떤 근이 두 근이 있는데, 두근 중에 더큰 근이 어떤 정수랑 그 다음 정수, 어떤 자연수랑 예를 들어서 n이 8이라면 8과 9 사이에 존재한대. 그 말을 하는데 지금 문제에서 보면 10, 11, 12, 10 이런 애들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결국 얘들이 다한칸 차이 있는 수잖아. 그래서 결국 사이값 정리를 이용하는 문제다. 자, 사이값 정리 이용. 자, f의 10, 얘를, 이 좌변을 fx라는 함수로 놓고, 는 0, 얘를 fx는 0, 즉 무슨 축, 얘를 x축이라고 봐서 교점이 결국 근인 거니까, 자, f 함수에다가 10을 넣으면, 여기 10 넣으면 얘 살아, 얘 날, 시, 여기다 10을 넣는 순간 얘 날아가고, 10 넣으면 여기 날아가니까, 무슨 값인지 중요하지도 않아. 음수랑 양수만 따지면 결국 x축보다 아래에 있냐, 위에 있냐만 보면 되니까, 여기 10 넣으면 얘 음수, 10 넣으면 음수라서 음수 곱하기 음수는 양수. 그 다음, f의 11을 넣는 순간, 니가 사라지고, 니가 사라져서, 여기에다 이제 11을 넣는 거죠. 11을 넣으면 니가 음수, 11을 넣으면 니가 양수. 그래서 얘가 음수가 되겠네. 그 다음 F에 11을 넣으면요. 아이고, 뭐야. 자, 11을 넣으면요. 다 치우고, 11을 넣으면, 자, 니가 11을 넣는 순간 다 사라지고, 11을 넣는 순간 다 사라져서 양수, 12 넣으면. 그래서 양수. 자, 그럼 그려보자. X축을 이렇게 찡 그려놓고, X축과 만난 점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니까. 자, F에 얘가 10일 때, 11일 때, 10일 때 보면, 자, 여기에서 뭐를 가져? 양수. 여기서 음수. 여기서 양수를 가지니까, 아, 물론 이 참수가 뭐 이렇게 생겼는지도 모르겠지만, 이렇게 생겼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참수가 여기서 한번 내려갔다가 올라오고 있는 거야. 물론 이렇게 생겼을 수도 있다고 했어. 자, 그래서 그는 어차피 어디서 가져? 여기 10과 11 사이에서 한번 가지고, 11과 12에서 한번 가지겠네? 자, 얘가 그러면, 근이 알파랑 베타인데, 큰게 알파라고 했으니까, 니가 알파고, 니가 베타구나. 그럼 알파가 누구랑 누구 사이에 있을 수밖에 없다? 11과 12 사이에 있을 수밖에 없다. 니가 11이고, 니가 12가 되는 거라서, 따라서 얘는 얼마다? 12가 되겠네?